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네. 특별한 방송 언더스탠딩이 마련한 특별한 시간. 네. 특상 언더스탠딩. 이 위치도 좋잖아요. 김프로 형만 쓴다는. 너무 해적만. 원래 예, 그래서 처음 회의실로 쓴다고 해놓고 네. 너무 마음에 드니까 VIP용. 아니면 이제 본인 명상용. 그래서 김프로 형이 주로 쓰는 네. 방에 김프로 형을 예. 쫓아내고 네. 오늘은 예. AI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건데 인공지능 예. 사실은 인공지능을 누구나 다 도입하고 싶죠. 네. 그런데 그게 뭐 다이소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비싸다고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공지능을 이제 어딘가에서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여러 곳에서 쓰는 거죠. 빌려다 쓰는 거죠.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게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빌려다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가장 잘 쓰고 있는 곳들 잘 나가는 기업들 네. 두 군데를 골라서 아니 그중 그런 곳들이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시간 되는 두 곳은 그렇습니다. 바쁘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간 맞춰서 나오신 분들 모셨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KT의 이진영 상무님 일단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예. KT의 요 인공지능을 빌려다가 야 KT도 막 무릎을 칠 만큼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싶은 그런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퀀다의 이용재 대표님 모셨고요. 예. 업스테이지의 권순일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 세 분이 든든하네. 우리나라 인공지능을 그냥 앞에서 쭉 끌고 가는 분이다. 아 그렇습니까? 야 이진영 상무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셨고 그렇죠. 그때 풀스택이래서 KT가 뭘 만들고 중간에 만들고 예. 옆에 이제 하드웨어 투자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심이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셨던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은 그 KT를 분은 이용해서 쏙쏙 빨아먹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일단 그 소개해 주실 때 네. 과한 칭찬으로 하셔서 좀 부담스럽고요. 예. 좀 부담 좀 스러우시라고 과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저 말고 이 두 분은 충분히 그전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회사도 많고요. 오늘 예. 뭐 사실 나왔던 이유가 예. 저보다는 혹은 저희 회사보다는 저희 회사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AI 풀스택의 생태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리벨리언의 박성현 대표님 네. 모레의 윤도현 대표님 모시고 예. 나왔을 때 아, 이게 끝이 아니다. 그거보다 좀 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위에 그 위에서 어떻게 조금 더 이 AI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해서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다른 분들을 혹시 모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업스테이지랑 퀀다의 경영진을 제가 모시고 오는 역할 저는 미션을 받고 두 분에게 전화해서 좀 한 번만 와주시겠지 섭외 담당 유상무님 네. 오늘은 섭외 담당으로 왔다라고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KT한테 돈을 내고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 저는 을은 아니고 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 그러신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AI는 네. 뭔지 아는데 네. 우리 AI 풀스택 KT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뭐였죠? 근데 당시에 저희가 아마 그 소개드렸을 때는 전체 AI를 만들기 위해 혹은 AI를 지원해주기 위해 굉장히 하드웨어라고 하는 GPU를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요 레이어를 한번 얘기드렸고 예. GPU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수만 장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컨트롤을 잘하는 회사를 같이 함께 와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외에 모든 회사들이 저희를 잘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AI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네. 게 이제 초기 단계였고요. 예.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요즘에 워낙 지금 그 이런 이제 퀀다나 업스테이지들이 본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의 AI도 열심히 만들긴 하는데 그걸 AI를 재료를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GPU 같은 재료 말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 빵을 굽는 기계를 예전에는 저희가 제공했다면 그 빵을 처음에 그냥 구워서 날거 정도까지를 그래도 이분들에게 함께 같이 예. 제공해주면 어떨까가 저희 이제 풀스택의 두 번째 오늘 얘기를 드리러 왔던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퀀다부터 들어보죠. 퀀다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인공지능을 써요? 저희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고요. 오랫동안 네.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해주는 퀀다 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
네. 학생들의 질문. 네네.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질문이죠?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은 뭐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예. 뭐 아니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네.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뭐 답이 뭐 한 시간 안에 올지 아니면 언제 올지 뭐 친구가 바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앱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저희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글자 수식과 그래프를 다 인식을 하고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풀이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아, 요 문제가 어디 다른데 풀이가 있는 문제가 네네. 아닌가? 예. 그래서 풀이가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예. 5초 안에 서로 다른 6개 풀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이 그 풀어낸 풀이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방식으로도 풀고 저 방식으로도 풀고 옛날에 누가 질문했고 네네.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을 해준 네네. 영상이 있을 텐데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 쓴 네, 것도 있고 뭐 채팅 내역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매칭을 해서 5초 안에 서로 다른 6개를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문제를 그 보다가 이 문제는 그냥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풀어주고 알고리즘으로 푼다는 게 뭐 예를 들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풀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이 아, 직접 개입하지 네네. 않고 사람이 아니라 푼다. 네네. 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뭐 인간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해오던 서비스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도입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풀이를 그냥 6개를 보여주는 거에서 끝났는데 예. 이제는 실제 카톡 연결된 선생님처럼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면서 거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선생님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풀어낼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네. 직접 그 자리에서 풀어주기도 한다? 네네. 세상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걸 우리 애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와. 그 챗봇 같은 겁니까? 챗봇. 챗봇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챗봇 수학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비스를 한다. 네네. 내용은 있는 건데, 내용은 네네. 기존에 하던 건데, 그거를 마치 사람처럼 AI로 이렇게 말하며 얘야 너 이렇게 풀면 어떡하니? 뭐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거. 네네. 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알려주고 야. 어떤 개념이 사용됐고. 수학 선생님을 대체한 인공지능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인공지능이 이 사업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그 인공지능을 KT에서 빌려서 하면 칸타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참 사람 공격적이네. 요 서비스를 사실 하다 보면은 네. 저희가 뭐 GPT도 쓸 수 있고 오픈 AI 것도 쓸 수 있고 뭐 구글 것도 쓸 수 있고 되게 네. 다양한 사실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 데이터랑 결합을 하면은 그냥 그 오픈 AI 걸 쓰는 것보다 뭐 아니면 그냥 구글 걸 쓰는 것보다 사실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오픈 AI 거나 구글 걸 쓰면은 한국 수능이 이제 워낙 어려워서 예. 한국 수학 문제는 거의 다 한 절반 빼고는 다 틀립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제 성능이 그 정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데이터는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질문이 되니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한 풀이들이 다 있겠죠. 예. 이거를 결합을 하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가끔 수학을 잘 못해도 풀이를 여러 개를 보고 설명을 그렇죠, 해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잘 설명을 예,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그 타사 어떤 글로벌 테크 회사들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도 좀 잘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싸요? 오죽하면 저희가 이거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은 대학생 선생님이 작성하는 비용이 더 싸더라고요. 대학생 사람이 해주는 게 더 네, 더 비싸게 받을 때가 있어요. 와. 그런 워낙 수학의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일 비싼 거를 여러 번 써야지 이제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이렇게 서비스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더 그 작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어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옵션이 뭐가 있지? 하고 하다가. 봤을 때 한국에서 사실 하고 있는 회사들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KT가 네. 저희가 원하는 걸 다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AI가 KT가 만들었어요. 뭐 KT도 만들고 네이버도 만들고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그럼 그 만든 걸 그냥 사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럼 KT AI가 이만큼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요만큼을
요건 완전히 내가 알아서 쓸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떼어놓은 다음에 얘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얘는 나만 교육시키는 거고 나만 그렇지.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공유 오피스 같은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뭔가 사무실이 필요한데 네. 그걸 우리가 다 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사무실을 빌려 쓰는데 공유 오피스는 요 사무실 쓰려는 사람들에게 딱 알맞게 만들어 주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해줘, 하고 해줘. 이거 딱 좋네. 이거 빌려다가 안에서 쓰는 거는 그래도 안에도 뭐 인테리어를 하든가 책상을 이렇게 놓든가 이렇게 놓든가 내 쓰기 좋게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싶은데? 거예요? 그런 거예요? Exactly 맞다고 해주세요. 거의 정확하고요. 그리고 거의 그리고 그게 비유가 좋은 게 예. 공유 오피스도 사실 층을 전체를 빌려서 막 커스텀하게 막 바꿔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그대로 세팅된 대로 가서 그대로 쓰는 게 편한 하고. 데도 있고 아. 이제 그런 거를 사실 KT가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아. 제가 조금만 알겠습니다. 좀 정정을 드려도 예, 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 때문에 예. 이 기껏 인공지능 복잡하게 만들어놨더니 결국은 임대업자 취급한다. 아, 아니죠. 기분 안 좋네. 예. 사실 이거는 이용재 대표님이 회사에 출중한 엔지니어와 수많은 데이터로 직접 다 만드시는 거고요. 예. 다만 아까처럼 예. 이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뭐 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냐 예. 그리고 우리 AI 스타트업들인 업스테이지나 이제 퀀다처럼 응용 서비스를 잘 만든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드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뭐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고 제공보다는 같이 함께 뭔가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냐를 조금 쉽게 보면 네. 지난번에 제가 아까 빵을 굽는 거 초반에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그 오븐 기계가 그때 우리 얘기 드렸던 클라우드란데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안에 예. GPU들 수많은 게 있어요. 엔비디아 GPU. 저희 회사는 좀 더 AMD GPU도 있고 엔비디아 GPU도 있고 심지어 NPU라고 하는 전용 반도체까지 일단은 준비를 해놔요. 왜냐하면 예. 오븐 기계가 튼튼하고 저렴하고 어쨌건 좀 다양한 게 중요하잖아요. 예. 여기까지예요. 예. 공유 주방 개념인데. 그렇죠, 그렇죠. 공유 주방. 공유 주방. 아, 거기서 어떤 빵을 어떻게 굽느냐는 이 업체들한테 달렸다. 그렇죠. 달려 있는데 예.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만드세요라고 하는 것까지만 예. 준비가 돼 있던 게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글로벌에 있는 오픈AI의 챗GPT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빵을 데코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다 해서. 딱 주는데 대신 데코 네가 끝부분만 네가 바꿀 수 있어. 나는 너무나 멋진 빵이니까 내 거를 가지고 그냥 알아서 네가 써. 그게 챗GPT의 챗GPT는 컨셉이죠. 다 모든 빵이 완벽합니다. 대신 아주 완벽할 순 없죠. 어디 끝에 딸기 하나 난 올려놓을 거야. 그쵸. 이런 겁니까? 예, 예를 들어 딸기가 뭐 이런 태국어를 잘해야 되는 딸기는 약간 상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따라 해봤어요. 저희 뭐 오븐 빵빵하니까 따라 했는데 그 빵 비스무리하게는 나오는데 아 안 되겠다. 전체는 다 못 만드는구나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걸 열심히 만들어다 보니까 이 회사 분들에게 더 제공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해서 빵을 네. 데코 같은 거나 이거 식칠 없이 그냥 날로 굽는 거예요 일단. 굽는 예.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예. 돈도 많이 들어요. 어. 엄청 많이 들어요 돈이.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근데 이쪽에 있는 회사분들은 그 시간 좀 절약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데이터랑 내 거를 만들어서 내 거를 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예. 내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희가 아까처럼 원재료까지 좀 공개를 해서 예. 빵에 있는 일반적인 구워진 모습까지만이라도 만들어주고. 마음껏 좀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저희랑 같이 데이터 열심히 만드셔서 저희 클라우드에서 조금이라도 좀 서포트를 잘해드려서 멋진 서비스를 본인들 걸로 가져서 AI를 이렇게 하기 위한 컨셉이었기 때문에 예. 아까 그냥 빌려가신다라고 하면 이용재 대표님이나 아니면 건설 부사장님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퀀다의 여러 가지 수학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를 자꾸 학습을 시켜요. 그럼 그건 KT로는 전혀 안 갑니까? KT AI가 가만히 있다가 네네. 퀀다한테 빌려줬는데 내 것도 좀 좋아지는 느낌이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보장이 안 되면 저희는 KT랑 뭘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예. 오히려 만약에 KT도 사실은 완전히 빵을 만들어서 또 제공도 하세요. 그 제공할 때 오히려 저희가 그래도 수학 잘하는 건 좀 같이 할 수 있는데 요거 좀 같이 만들어갖고 제공할 때 같이 저희 것도 가면 좋지 않을까요를 오히려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거를 다 가져가셔서 수학 데이터도 다 가져가서 KT 홀로 다 잘한다가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큰일 나겠다. 이제 또
어떻게 또 몰래 몰래 숨어서 어떻게 따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그게 예민하구나. 그러니까 알파고 돌아가는 하드웨어나 그런 거는 KT에서 제공하되 기보를 학습시켜서 요 그런 건 가독 잘 두는 녀석은 여기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기본적인 골격 모델들은 같이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제공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노하우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제2의 퀀다나 제3의 네, 퀀다한테 네. 그냥 저거 제공해 보면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니까. 와, 내 예민한 질문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네.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용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잘 만들어진 거를 와서 쓰시되 예. 좀 잘 만들어서 이용재 대표님의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전용의 GPT를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예. 얘는 수학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 모델을 그래도 조금 저희 이제 다른 회사들도 열심히 좀 일부는 좀 예를 들어 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면 네. 좀 물론 나중에 돈을 버시면서 그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스튜디오 같은 공간 약간 마켓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데에 그 해당하신 만드는 모델이 등록을 하시겠으면 등록을 해서 다른 분들도 좀 일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개발한 거를 또 임대를 할 수 있게? 네네. 아, 그 마켓이고 그건 퀀다가 파는 셈이네요. 일종의 네. 퀀다가 키워놓은 AI를 다른 사람 혹시 쓸 사람 있으면 돈 내고 쓰세요 하고 파는 컨셉이네요. 네, 그런 공간이 저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뭐 당연히 강요도 안 하고 하지만 저희랑 같이 함께 있는 분들이 그런 좋은 취지를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것 정도만.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똑같은 걸 그대로 임대하면 그게 퀀다니까. 네네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경쟁사만 아니면은 뭐 괜찮아요. 다른 분야에서 괜찮아요? 사용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이걸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어주는 네. 인공지능을 예, 예. 다른 업체는 왜 가져가서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수학 교육 업체 외에는 쓸 데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그 논리 추론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예. 그 숫자를 다루는 분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금융이나 보험이나 다 숫자가 나오고 아니면은 뭐 학술 논문을 요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숫자가 나오고 예. 로지컬한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공을 해줄 때는 이 수학적 추론 능력의 성능이 얼마나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건 저희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사실 수학을 엄청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어려운 걸. 근데 사실 뭐 직장 구한 다음에 미적을 하고 있는 직장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가르치냐면 기호 논리학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사고를 함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가 약간 목적이 변질되긴 한 것 같습니다만 원래 수학에 가르치는 이제 주 목적인데 네. 모델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호 논리학이라든지 코딩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학습한 모델이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이제 제공해 줬을 때 꼭 이 어플리케이션 하는 수학 교육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이제 사용될 가능성들이 예를 한두 개만 들어주실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수학 잘하는 녀석을 직원들로 뽑아놨더니 회사에서 이런 걸 잘하더라라고 하는 실제 사례들은 이제 회사에는 있을 텐데 네. 수학 잘하는 인공지능을 데려다가 다른 걸 써먹었더니 이 녀석은 수학 가르친 보람이 있나 보네? 대표적으로 GPT도 그렇습니다. GPT도 이제 언어 모델도 언어만 많이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코딩 데이터나 수학 관련된 데이터들을 같이 많이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언어라는 것 자체도 엄연히 따지면 이제 기호 논리학으로 다 분석은 가능하잖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거를 얘가 이해하고 추론을 하는데 결국 언어 모델이라는 브레인이 이런 걸 같이 배워야 조금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럼 대답을 더 잘해요? 네. 수학을 가르쳐 놓으면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한다고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그 언어 능력이 나아지나 보다. 사람 가르치는 거랑 똑같네. 제가 보기에는 수학 교육의 효과를 AI로 실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수학 도대체 미적분을 배워서 뭐 합니까? 맨날 우리 딸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놈의 수학은 도대체 왜 배우는 겁니까? 맨날 물어보거든요. 이 대답으로 그게 설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퀀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훈련시킨 AI를 다른 데다가 재임대해서 네네.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KT랑 함께하면서 길이 열린 거죠. 이야. 재밌네요. 진짜 사람이다. 무섭다 약간. 야. 완전 아이들 키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업스테이지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기업들한테 AI 제품하고 서비스를 쉽게 쓰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회사고요. 여기는 AI를 제공하는 회사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쭉 비유를 하셨던 이제 주방으로 치면 저희는 이제 밀키트나 굴소스 같은 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데 기업들은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좀 다르잖아요. 나는 마늘을 많이 넣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아 마늘이 많이 들어간 부대찌개를 내가 그냥 완전 처음부터 만들 거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밀키트하고 마늘 같은 거를 이제 제공 같이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진짜 찰떡이다. 거기에 이제 넣고 좀 편하게. 그러면 그 업스테이지는 그런 약간의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AI를 만들기는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내가 주방기도 있고 밀키트까지 만들어서 주면. 그래 왜 굳이 KT랑 하냐? 우리 업스테이지가 다 하지. 저희도 AI에서 모델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예. 네, 모델을 직접 밀키트를 만들려면 사실 모델단부터 저희가 손을 되니까. 대야 되고요. 근데 이제 KT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는 뭐 이제 GPU 같은 인프라나 그리고 뭐 아까 말하는 스튜디오 툴 이런 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부족한 영업망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B2B 사업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런 망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주방에 골라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자판기가 옆에 있으면 와서 그냥 하나 사서 먹을 수도 있듯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스테이지는 그럼 저희랑 좀 친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면서 네, 뭔가 써야 되긴 할 것 같고 유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뭐 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만 하는 업체들한테 딱 들여다보고 이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회사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조금 더 거기에서만 머물면 너무 이제 컨설팅 회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솔루션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고 예. 그런 과정으로서 좀 더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영역들 AI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큐먼트 AI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사람처럼 이런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보고 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거나 해서 활용 가능하게 바꿔주는 왜요? 예를 좀 들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엄청 많으신데 막 메타데이터로 쫙 예쁘게 정리된 데이터는 생각보다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1이 있을 때 비정형 데이터, 정리가 안 된 데이터 뭐 PDF나 스캔본 파일들이 잔뜩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이 신용카드 가입하려고 사인한 그 스캔본은 있는데 그런 건 많은데 근데 이게 정보가 고객 정보, 신용카드 정보 어디에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어려운 거죠 상황이. 네. 그런 정보가 그냥 이제 스캔본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디지털화가 안 된 거죠 사실. 이 표에다 딱딱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사람이 읽듯이 읽고 아 이거는 이런 구조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줄게. 엑셀 정리하는 직원이네. 엑셀 정리하는 직원. 점표 보고. 점표 이렇게 쌓아줄 테니까. 이거 보고 여기다가는 이름 넣고 여기다가는 주소 넣고 여기다가는 뭐 무슨 카드 발급받았는지 넣고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컴퓨터 솔루션을 만드셨다. 그래서 실제 사용은 지금 금융사 쪽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험사 저희 고객인 보험사는. 고객 이제 의료 정보들이 쭉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막 정보들이 그냥 그렇죠. 난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조금 더 그 고객에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개발할 환경이 갖춰지고 그리고 심사청구 같은 거 하실 때도 놀랍게도 뒤에서 사람이 다 등록하세요. 그 앱으로 찍어 보내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동화 할 수 있죠. 그런 AI를 만들어서 그러면 요거는 그냥 갔다가 그대로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맛있는 밀키트긴 한데 또 그래도 난 마늘 한 스푼 더 넣을래 고추장 좀 빼줘 이런 요구들이 많으세요. 끝까지 가서 해케어해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까지 이제 같이 제공해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끝까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회사 자랑한 김에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니까 아까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KT하고 더 긴밀하게 하는 건데 저희도 이제 언어 모델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GPT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GPT는 이제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는 영역도 있지만 거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모델들이 이제 결국 같이 쓰려면 필요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KT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하지만
챗GPT 같은 걸 데려오면 비싸니까 너무 굴리는데 내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사항이 있는 거죠. 뭐 한계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이슈가 당연히 있고요. 비싸다 네. 말 잘하니까 네. 비싸다. 큰 모델일수록 당연히 비싸고 추론 같은 건 조금 더 잘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뭐 연력학 물어보고 챗봇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영역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특정 영역에서의 이제 성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용성으로 가져가면 전반적인 성능은 높지만 특정 영역에서의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얘가 그냥 애초에 학습을 그냥 뭐 아까 수학 얘기해놨으니까 수학만 그냥 드립다 시킨 거예요. 인생 30년 동안. 걔한테는 사실 수학만 물어보면 잘 대답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식은 사실 작은 모델이어도 충분합니다. 다른 건 물어보지 마세요. 네, 대신 걔한테 수학 물어보다 선생님 언제 첫 키스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라. 네. 어? 근데 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공 아까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면 제공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정서적인 것도 있기는 한데 모든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내키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분리망이나 완전 내 전용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AT에서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예. 그거를 근데 큰 모델을 올려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공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엄청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델들이 실생활에 그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예. 결국 이제 필요를 하고 근데 이제 뭐 아까 같이 큰 모델이 잘하는 일부 영역 같은 경우하고 이제 섞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델은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적당해요?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일단 챗봇 같은 경우 고객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는 사실 큰 모델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뭐 사고 물어 반품 어떻게요? 네. 뭐 이런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아과 병원을 예약하는 거는 뻔하잖아. 몇 시에 갈게요? 무슨 선생님 담당해요? 애가 아파요? 뭐 이 정도지 뭐. 근데 그게 완전 룰로만 또 되면 사실 뭐 이런 모델을 안 써도 되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같은 범주 내에서도 사람마다 말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예. 뭐 주소 입력하세요 했는데 주소를 딱 불러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뭐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네. 이 업스테이지에서 하는 사업은 딱 KT가 하고 싶은 사업 아닙니까? KT가 빵 부어요. 어? 그래 사실은 그냥 중간에서 길목에서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그래. 고객한테 자기가 빵을 팔고 있다 그래, 자기 빵이냐 요거 양파빵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 사다 드릴게요 한 다음에 2,000원에 사와서 2,300원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물어봐. 내가 이것까지 팔면 다 먹겠네. 아, 항상 그러니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잘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대화를 하시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질문들을 하세요. 혹시 연기하신 거 연기, 연기라고 보는데 연기라고. 의심이 많아서 그렇죠. 의심이 많아서. 연기라고 보고요. 맞는 얘기를 사실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의 지향점이 두 가지인데 저희 이제 회사에 저희도 회사다 보니까 하나는 어쨌건 저쨌건 지금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너무나 좋은 데이터와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좋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앉아서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아까처럼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컨셉 때문에 일단 도와주자. 다만 무료로 도와줄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이분들이 열심히 많이 만드셔서 서비스를 잘 만들면 돈을 벌지 않냐. 요 컨셉이 하나 이제 생태계의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이 저희도 업스테이지랑 비슷한 컨셉을 지향을 해요. 딱 컨셉의 이름은 너만의 AI를 줄게. 언더스탠딩에게 언더스탠딩만의 AI를 주고 언더스탠딩의 두 분의 지름 재치 있는 노하우들을 그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빠져도 얘가 그냥 그렇죠. 질문이 없어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걸 지향을 해요. 갑자기 눈이 긴장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는 회사들이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희도 이제 그걸 지향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지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만든 미드 모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지금 업스테이지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는 솔라 모델 그리고 둘이 같이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으로 미드 솔 업스테이지 퀀다 같은 경우도 아 내가 해보니 수학 모델 말고 어떤 다른 영역을 가고 싶어 할 때 예를 들어 미드 퀀다 모델 이렇게 만드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아까처럼 더 고객에게 맞는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업스테이지의 자체의 AI 모델을 쓴다라고 할 때도 저희가 아까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스튜디오, 저희 각종 솔루션, 그다음에 고객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주변의 소프트웨어들이 또 많이 붙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는 형태의 파트너라고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 KT가 그 믿음이라는 AI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공유 주방이라면서요. 이 식빵 정도는 만들어준다며. 여기다 이제 뭘 밀키트로 만들 거냐는 이제 업스테이지가 하는 거고 수학교육 시키는 퀀다가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퀀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KT에서 절대 못 만들 것 같아. 그렇죠. 퀀다가 교육시킨 인공지능은, 퀀다가 있어야만 퀀다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퀀다가 네. 있어야 돼요. 근데 업스테이지는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건 KT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람만 빼오면? 원래 유통업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여기서 사다 여기다 파는 거예요. 내 거는 없는 겁니다. 혹시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나?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생태계 사업과 저희가 두 개를 봤을 때 딱 포인트를 너무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업스테이지랑 일을 해봤더니 다 빼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 상도인은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인력들이 많고요. 아까 말한 B2B의 여러 가지 니즈들을 정확히 만족하기 그렇지. 위해서 저희 믿음에 관련된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저희 스튜디오를 가면 믿음 스튜디오에 일단 화면만 이렇게 같이 보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 믿음에 대한 그 라인업들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AI를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 아 그래 그래도 뭐 꼭 한국어가 안 좋아도 좋으니 예. 오픈소스 모델 해외에 있는 거 메타가 공개했다는 라마2 네. 이런 것도 여기서 저희 스튜디오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화면에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보이는 솔라 같은 모델 이런 게 이제 업스테이지가 만든 모델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네. 모델 입장에서의 믿음이 모델이 정확하면 믿음 모델을 쓰는 거고요. 솔라라고 하는 업스테이지 모델을 쓰실 거면 쓰시고 그다음에 오픈 모델을 난 쓸 수 있어. 그 기업은 엔지니어가 많아 AI가 내가 내 데이터를 내가 그냥 오픈 모델로 쓰고 싶어 하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업스테이지랑 같이 뭔가 모델을 하나 만든 것들이 저희가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7빌리언, 라마라고 하는 라마2라고 하는 그 오픈 모델들을 요즘에 뭐 기업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쓰거든요. 예, 예. 그거를 아예 공개해서 1등이 되는 모델 하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보드 옛날에 업스테이지가 전 세계 리더보드 1등했다. 뭐 이런 거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그걸 한국어로 만든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리더보드가 뭔데요? 일단 우리 골프 치신가요? 네. 네. 골프면 리더보드는 뭔가요? 박인비가 1등, 3등 이렇게. 모델에 대한 성능을 지표로 전 세계에서 약간 공인된 정도의 약간 지표로 하고 있는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오픈 AI가 어떤 특정 업무에 1등이다. AI의 빌보드 차트. 빌보드 차트죠. 그렇죠. 거기에 한국어 빌보드 차트를 저희가 후원을 해서 업스테이지가 운영하고 정부의 니아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순서를 매겨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한글어 모델을 얼마 전에 믿음을 공개하면서 7빌리언짜리 딱 라마2 많이 쓰시는데 한글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1등 성능을 하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빌보드 차트로 치면 신곡을 냈다? 예, 멜론이나 지니뮤직, 저희 KT가 지니뮤직 1등 하는 거를 일단 공개를 드렸습니다. 다운로드 받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얘 공개는 대신 빵이 다 제조돼 있는. 그래서 그 각종 그 토핑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보이고요. 정말 기업에서 쓰시고 싶은 것들은 아까 말한 내가 빵을 튜닝하고 그 다음에 토핑을 얹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라마 같은 해외 외산 솔루션을 한글어 잘 안 되는 걸 힘들게 막 넣으셔서 하는 거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저희 걸로 그 정도 작은 모델들은 어느 정도 그냥 연구 플러스 작은 회사들은 쓰세요. 네.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큰 기업에게 제공하는 거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포인트로 아 뭐 힘드시지 않게 다 공개드립니다 라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업스테이지와 약간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아마 올해 내에는 한번 공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언더스탠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럼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보니까 너희들은 인공지능을 이런 데 쓰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보지 않을래?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로 만들어줍니까? 영상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영상 만드는 AI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사실 언더스탠딩은 고퀄리티 콘텐츠 방송이잖아요. 네.
아직은 거기에 직접 적용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썸네일이라든지 앞뒤에 뭐 이제 반복적인 거 좀 퀄리티가 예. 낮아도 예. 되는 거는 적용 가능하나. 그거 좀 아시네. 어? 그 퀄리티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면 쇼츠를 만들어도 이런 거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영상을 찍었어요. 네. 쭉 해서 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 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 보겠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 찍어서 하이라이트만 인공지능 편집해서 내준다. 요약정리 솔루션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네. 그게 해보면 진짜 인간이 해도 어려운 일이라서. 사람이 하는 거랑 같을까. 근데 이게 좀 어떻게 AI를 적용하냐 문제하고도 저는 되는 것 네. 같은데 기업이든 네. 사람들. 문제적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쓸 건가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인하우스 아니면 매주 파트너사 이건데 내 밸류체인의 크리티컬한 유즈케이스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쇼츠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컨텐츠 네. 회사시잖아요. 컨텐츠는 예. 엄청 중요한 자산이고 예. 그걸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이거를 이제 외주를 맡길 거냐 플러스 퀄리티를 낮추면서까지 자동화를 할 거냐 라는 거는 판단을 좀 깊게 해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은 사람 애초부터 업종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사람이 작업을 하긴 하는데 먼저 인공지능이 초안을 잡아주고 그쵸. 나서 작업하는 거는 금방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은 좋은 접근 방향. 초안을 잡아주고 네. 야 이거 조금 바꿔봐 하면 그렇죠. 가지고 데스크 보듯이. 그렇죠. 실제로 요즘 3D 저희가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3D 이제 게임 모델링 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젠 AI 갖고 풀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예. 그 중에 이제 손 보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계세요. 이런 등장인물이 네. 나오면 좋겠고 이런 네. 스토리가 네. 펼쳐지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컨셉에 맞는 캐릭터 디자인이 뭐 수십 개를 이제 뱉어내겠죠. 아, 예. 그 친구가 네. 그러면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 고르고 이제 손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게임 회사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걸 알아요? 직원들이 알겠지. 알겠죠. 요즘은 다 그렇게 하겠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키면 한 개 개발할 거 세네 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럼 괜찮아. 그래, 그럼 괜찮아. 근데 언더스탠딩이 조금 참고할 만한 저희 회사 내부 사례가 있는데 예. 저희 미드 모델로 저희 이제 IPTV 집에서 저희 KT 봅니다. 예. KT 봅니다. VOD를 딱 눌러가시면 각종 설명과 서비스라고 하나 그런 게 요약이랑 마케팅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더스탠딩 40대 이상의 언더스탠딩을 좋아하는 분들이 뭐 액션 무비를 보자 뭐 이런 이렇게 멋진 문구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그 영화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설명해줘야 되고 그거 다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초안을 저희 미든 모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딱 나온 거를 가지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 에디팅 수정을 하게끔 하면 굉장히 효율화가 돼서. 언더스탠딩에서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일부 인력을 좀 비용 효율화를 하실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와, 그래요? 경영진 입장에서 솔깃할 만한 얘기. 생산성이 높아진다.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진다. 업데이지가 영업을 잘.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대충 요약은 해놓을 텐데 예. 그걸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으로 봅니까? 이제 질문을 아까처럼 할 때 메타데이터들이 사실 존재는 해요. 거기에 네. 저희가 세팅을 할 때 영상마다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를 불러와서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고 정제된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잘 알아먹게 그냥 영상을 넣어주면 어차피 그 친구도 모르고 그 영상을 텍스트화해서 넣어준다든가 하여간 그 인공지능 그 녀석이 알아먹는 포맷으로 넣어줘야 그걸 보고 대충의 요약을 해준다. 그렇죠. 영상을 통으로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통으로 넣었을 때의 코스트, 비용 대비 아까처럼 얼마만큼 알아먹게끔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해서 영상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어떤 일을 잘하는 녀석인지가 대충 감이 점점 잡히네요. 모든 진짜 앞으로 기업들이 다 AI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저희도 뭐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나는데 다들 모든 기업들이 우리 내 사업에서는 AI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도대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 기업에서 그거를 아시는 분은
내가 대체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장님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하고. 아니 아는 분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진도 안 나가고. 제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아. 사장님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문과 출신이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돈만 쓰면 그냥 요거 쓸 수 있는 딱 상황이 돼야 많이 쓰지. 누가 가져왔는데 피팅도 조금 하셔야 되고요. 대포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누군가 안에 또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장벽 아니에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레이어들이 다 이제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SI 전문회사분들 있으시듯이 AI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시는 회사분들도 이제 생기실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모든 AI를 사실 다 인하우스로 하기에는 사실 좀 비싼 기술인 그렇죠. 건 맞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로 좀 보면 레이어는 저는 다 생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예. 근데 어느 수준이 다양하게 네.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기다렸을 때 이 레이어들이 다 잘 생길 때까지 기다렸을 때 내가 경쟁자하고 갭이 아하. 생길 때 딱 도입하면 메꿔질 수 있냐라고 하면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그냥 믿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사실 AI가 너무 막 다양한 태스크가 있어서 조금 그냥 뭉뚱그려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저는 AI가 그냥 하이레벨에서는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게 서비스 품질 변화도 있고 노동의 미니멈 퀄리티를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사람이 영문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 지금은 편차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게 미니멈 바가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AI가 아, 함으로써. 결국에는 아. 마지막에는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면 봐야 되고 아.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의 적분이 남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네. 생산성이나 이게. 그럼 이거를 결국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잘 쓰면 그게 그냥 경쟁력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과의 경쟁력 차이는 벌어지겠죠. 근데 이게 약간 기회이자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예. 예전에 소프트웨어 1.0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딱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기가 좀 편했어요. 예. 뭐 그것도 SI들이 예. SI 기업분들이 필요했지만 근데 얘는 사실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셨지 데이터, 인프라 경험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변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잘 쓰기 위한 그럼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럼 과연 그 시간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본질적으로는 좀 그렇지는 못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선행 투자하는 기업이 해서 경쟁력을 갖춘 거를 아. 후발 투자가 따라가기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메이드 된 상품은 나오더라도 네. 그거를 누군가는 마치 진짜 요리처럼 그걸 요리해서 먹는 거고 누구는 어설프게 먹는 거고 저희는 그 사실 또 저희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이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예.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근데 결국에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ChatGPT가 엄청나게 똑똑해진다고 해도 얘가 대치동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을까? 채팅하는 것만으로 그렇죠. 예. 이게 거기서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점점 똑똑해지고 저렴해지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네. 얘를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맞춤학습 선생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실제 똑똑한 사람도 훌륭한 강사가 되려면은 뭐 교실도 예. 필요하고 예. 책상도 예. 있어야 되고 교재도 필요하고 그렇죠. 애들도 앉혀놓고 예.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 수많은 일을 이제 똑같이 도입을 해보면 돼요. 굉장히 똑똑한 AI가 생겼는데 얘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만들려면은 마찬가지로 문제도 그럼 디지털 상에서 풀어야 되고 뭐 시험도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뭐 여기서 강의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학생이 시험은 언제 보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예. 뭐 얘가 어떤 유형으로 뭐 자꾸 틀리고 아는지도 사실 좀 알아야 되고 예.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이랑 콜라보레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사실 가장 힘든 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예. 이거 인공지능이 사실 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시켜주고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 선생님이랑 연결을 잘해야겠네. 그럼 그런 구조를 짜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겠다. 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기업들이 뭐 인공지능을 신경을 안 쓰더라도 어느 순간 뭐 구글 이메일에 들어와 있고 구글 뭐 드라이브에도 들어와 있고 예. 뭐 KT에서 뭐 상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적용돼 있고 다 이렇게 네, 들어와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계속 발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산업에서의 핵심이 뭐고 그거를 얘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어느 부분을 채워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KT는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과 예. 또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에서의 경쟁력은 어떤 곳에서 좀 구별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해야 될 텐데 진화를 하는 방법이 계속 돈 넣어서 GPU 많이 사고 그런 쪽이에요? 아니면 이런저런 제휴를 통해서 뭔가 이게 소프트웨어가 크는 게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두 가지 측면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처럼 각 기업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내가 도대체 일반 예전의 AI가 아닌 이 큰 AI,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 같은 거를 어떻게 내가 기업에다가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 준비하는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만의 LMM을, 너만의 GPT 같은 거, 너만의 믿음을 너에 맞춰가지고 그냥 너에다 줄게 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퀀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퀀다의 수학 데이터가 있듯이 예. 언더스탠딩에는 언더스탠딩 편집 데이터나 스크립트가 있듯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LMM을 만들어서 본인 사이트에서 내 걸로 컨트롤을 완전히 갖는 요 사업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생태계에 대한 저희 이제 클라우드나 기타 등등인데 지금같이 이전에는 GPU나 그 다음에 이런 그 서비스를 잘 활용하게끔 그럼 다 GPU를 이용해서 AI를 잘 만들게끔 해주는 데 집중했고 지금은 그 AI를 잘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모델이라는 AI 모델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레이어까지 왔고요.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것들의 영역은 제일 중요한 영역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애플리케이션 다 쓸 텐데 예. 데이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 오픈 AI도 수많은 데이터를 초반에 크롤링하거나 일부는 뭐 구매도 했겠지만 자량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이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쟤 돈 벌면 저 데이터 내 걸 쓰지 않았나? 언더스탠딩에서 말했던 스크립트를 넣었더니 답이 나와. 내 걸 데이터를 썼으면 나도 좀 돈을 받아야 되지 않아?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특화만 자기만의 특화 데이터들을 우리랑 같이 비즈니스를 할 거냐? 이 영역에 저희도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역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냐의 논쟁이 있잖아요. 지금 AI는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워낙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산 데이터뿐 아니라 그냥 허공에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써서 앞으로 쓰지 마라, 허락을 받고 써라, 돈 내고 써라 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저희 모델에 대해서 그 아까처럼 그런 이슈가 없게끔 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화해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 거고요. 사업적으로는 그다음에 각 고객사 입장에서는 내 데이터가 아까처럼 내 데이터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큰 대용량 모델을 하나 자기가 받아서 외부에 어쨌건 외부에다가 데이터를 쏘고 받아야 되는데 클라우드면 API를 써서 그 회사는 나는 네 거를 학습을 안 한다고 모든 애들이 외쳐요. 그렇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외부에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화 데이터라고 말한 표현은 그 회사에 많이 쓸 수 있는 자산의 데이터들을 그 모델이 학습해서 그 사람에게 제공되는 방식을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퀀다 같은 케이스예요. 이런 회사들과 데이터를 제휴를 해서 많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수학 데이터는 저희가 같이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을 때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수한 수학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계속 제휴를 해서 저희 모델의 그 데이터를 쓰진 않지만 물론 계약을 해서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회사들과 같이 공동으로 아까처럼 어떤 데이터를 모델을 만든다. 만들었어요. 아까 수학 GPT가 만들어져서 저희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 서비스를 계속 하게끔 이게 저희의 다음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더 파생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네네. 그걸 또 상업적으로 팔거나 사람들이 쓰게 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하면 KT의 AI라는 게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AI도 맞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상품들의 라인업들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오픈 AI는 그 각각의 도메인마다 팀이 다 따로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교육 수학 문제 잘 풀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예. 모델도 또 따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GPT-4를 쓸 때 이게 수학 문제 물어보는 것 같네 하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 모델로 가요. 근데 오픈 AI는 사실은 지금 이 생태계에서 가장 앞서 있으니까 모든 분야를 다 자기네가 팀을 네. 만들어서 하고 예, 있는데 예, 예. 사실은 뭐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는 연합할 수도 있는 거죠. 요 분야는 더 오픈 AI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으니 낫고 또 이 분야는 또 이 회사 더 나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KT 위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뭉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쓰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나은 이제 서비스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구조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불편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KT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인프라는 범용이 될 거고 각 업체들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들은 되게 스페시픽한 것이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이 입장에 퀀다 입장에서는 KT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일 텐데 반대로 또 KT 입장에서 보면 같이 묶여 있어야 KT가 진화하는 사업 모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프라 제공 업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초기에 이거를 뭔가 낙인 시켜놓기 위한 KT의 전략도 있을 것 같고 거꾸로 또 묶이지 않기 위한 고민도 해야 될 텐데 네네네. 사실은 그 KT는 지금 어떤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모델을 제공해주는 회사들보다도 자유도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생태계를 좀 같이 키우자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예. 좀 더 그 플렉서빌리티를 줄 테니까 편하게 해봐. 아까 말씀해주신 뭐 페이스북의 라마2 모델도 그냥 이 위에서 같이 써봐. 예.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 위에서 열심히 뛰노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뭐 지금 훨씬 좋고 예. 뭐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도 예. 있는데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한쪽에서 계속 빌드를 하다 보면은 예. 거기에서 또 벗어나게 되게 힘들어져요. 여기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 개발자들이 KT 인프라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네. 또 이거를 딴 데로 옮기려면은 또 너무 많은 그 비용이 또 들 수도 있고 그림이지 여기서 귀찮아서 이사 못 가겠다 이런 거죠. 그렇지. 물론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퀀다 같은 경우는 아시아 넘버 원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예. 굉장히 사실 지금 자녀분들이 있거나 여기 혹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분들이 네. 시청하시는 분이 있다라가면 한 번쯤은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써봤을 정도의 큰 네.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는 말도 못하게 지금 AI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파인튜닝 핫한 회사인 거고요. 이런 회사들이 저희랑 같이 있으려면 저희 역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저희도 좀 네. 저희랑 헤어지지 않게끔 세상 달라졌습니다. 천하의 KT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정이 돼가지고 정말 잘해드립니다. 떠나지 말아주세요. 야, 덕분에 세상이 정말 덕분에 지난번에 같이 나왔던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예. 이 두 회사를 다 보시면 국내에서는 거의 다 각 분야의 탑 그러네요. 일본 네. 글로벌에서 탑인 회사들이 KT 회사와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야, KT의 AI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 앞으로는 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발상을 하고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뭘 써야 될지 모르기도 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모르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오늘 이후에라도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썼더니 좋아졌더라. 아직 경험치는 없지만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 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면 아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입장벽이 예. 꽤 있는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열심히 알릴 테니까 예. 업스테이지가 저희를 좀 인수해 주시고 인수할 회사는 진짜 힘듭니다. 청산 좀 하고 이제 편하게 살자. 경영이 힘드시고 힘들어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KT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퀀다와 업스테이지가 열심히 또
응용 모델을 만들고 있는. 만들고 있는. 아, 요즘 그죠. 기업들은 이렇게 AI를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선도 기업, 네. 선도 인프라 기업 KT와 그리고 그 KT와 친구들. 와, 그 친구들. 네. 판다 업스테이지를 저희가 네. 모시고 세 분의 회사를 홍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유혹은 했지만 사실은 모셔놓고 그래서 인공지능 네. 업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잘 속아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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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판다도 사업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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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를 통해서 또 저희 아들도 수학 공부 열심히 만들고 판다 있습니다. 열심히 써올리고 예. 이번에 고3인데 네. 아마도 내년에도 판다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와. 칸다를 쓰지 않도록 선생님으로 쓰도록 네, 답변을 해주는 해주시고요. 네. 예. 예. 업스테이지는 저희랑 네. 자주 만나서 네. 따로 끝나서 차 한잔 마시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지 네. 알려주시면 되겠고 네. KT는 바로 딱 그 자세로 제가 보기에는 계속 KT가 갖기 어려운 자세입니다. 어디 가도 네. 의린 이런 상황이 참 벌어지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반을 잘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오늘 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